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순천 신대지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남 서부와 동부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전라남도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청식은 9월에 있지만 청사 운영은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7월에 취임을 하시면서 여름을 동부지역 청사에서 보내셨는데 그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저는 7월 3일자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정찬균입니다. 오늘 이렇게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 16일 날 일자리 투자국, 그 다음에 문화융성국, 연순사건 지원단이 네. 이전을 하였고 환경산림국까지 이전을 하여서 7월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개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동부지역 청사로 개청이 됐지만 원래는 전라남도 동부 출장소로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학으로 옮긴 게 2005년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동부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동부 출장소로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환경 업무가 이전되면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 본부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 산림 업무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개청하게 된 신청사는 김영록 지사님이 네. 민선 7기 때에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 현재 신대지구로 결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준공을 하고 이전하는 그런 부서를 결정을 해서 8월 달에 안정기를 갖고 저희들이 9월 1일 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동부지역본부가 어떤 부서들로 어떻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출장소로 출발했었는데요. 네. 이제 환경 그다음에 산림이 오고 그 이후에 이쪽의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자리 투자 유치구, 네. 그 다음에 문화융성구, 그리고 여순사건 지원단이 추가로 이전을 해서 이번에 동부 지역 본부가 이렇게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투자 유치국의 경우에는 네. 기존의 일자리 투자 유치국에 산단 업무가 또 추가로 되면서 네.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최근에 많이 투자가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수소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산단 개발이라든가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 본부가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융성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능이라든가 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웹툰 또 애니메이션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문화산업과를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융성국이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순사건 지원단 이쪽으로 네. 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쪽 6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사건에 희생자나 유족이 집중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돼서 이렇게 3개국이 이전하고 기존에 환경산림국까지 해서 4개국이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으로 4개국으로 조직이 확대된 건데요. 이 변화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4개국 13개국인데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130명의 인원이
320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네. 또 본부장도 기존에 이제 상급에서 2급으로 격상을 하면서 유상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일자리 투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조를 했지만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활발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급하는 기본적인 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강조가 됐고요. 네. 문화융성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서 영상이라든가 네.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이라든가 웹툰 또 e스포츠라든가 이런 다양한 미래 콘텐츠 산업들의 발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역에 또 마련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서 이전이 가만히 됐고 여수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신속하게 희생자 또 유족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산림국 역시 기존에 이쪽에 산단 중심으로 해서 네.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그리고 감시 또 산림환경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도 함께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4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자리 투자 유치국의 경우에는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산단 활성화와 그리고 기업들의 지원들에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수소산업, 우주항공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전번에 이제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1호 결제로 네. 광양 국가산단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계획을 결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포스코 동원 부지에 기존에 이제 철강산업만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 네. 그것을 풀어서 수소라든가 또 2차 전지 이런 다양한 미래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 규모로 4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율촌이라든가 세풍 그리고 해룡 또 황금산단 등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투자가 유치가 되어서 추가로 산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풍 2단지 그다음에 해룡 2단지, 황금 2단지, 그리고 율촌 3단 2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과 함께 광양과 순천의 인근에 약 180만 평 정도 규모로 미래 첨단 소재 산업 산단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산단 조성 부분을 챙겨야 되겠기에 이번에 일자 투자국이 이번에 산단 업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융성국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문화산업과를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정부에서는 콘텐츠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국정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K-콘텐츠 산업을 우리 전남에서 이끌어보자.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문화 자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 기술을 가미를 해서 영상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또 e스포츠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래 산업으로서 먹거리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올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비 저희들이 193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인력이 양성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특히 여순 사건 지원단 2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 구제와 관련한 행정 처리는 그럼 이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추진체를 구성을 하고 또 진상규명 또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그 사실 조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명예회복이나 구제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여순 사건의 피해자들이 6개 시군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구례, 고흥, 보성 이런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인근인 이번 동부 본부에 이전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나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그 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네. 유적지를 정비한다든가 또 역사 교육 또 유령비 유령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이 기존에 운영돼 오던 부서인데요. 아무래도 여수와 광양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도도 또 필요하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도 수반되어야 할 텐데요. 여수와 광양 지역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여수 광양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2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영산강 환경유역청 그리고 광양시 여수시 이렇게 규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감시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네.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하고 네. 화학 에 대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네. 저희들이 특히 이제 여수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을 하고 네. 또 이제 화학 물질의 누출에 따라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 시스템, 원격 감시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첨단 장비 시설을 갖추어서 대기 오염에 대한 방지를 막기 위한 측정 기기 네. 그리고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차량 그리고 굴뚝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합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 기후 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경향을 보면은 이제 폭우협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지역도 우리 국가도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경북이라든가 오산 등지에서 한 50여 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지사님께서 이제 철저히 예방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특별한 어떤 피해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은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푸른 전남, 블루 이코노미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2021년도에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지역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조례를 만들고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또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든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저희 도화하고 그 다음 유관기관 그리고 26개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또 그 산업부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런 공유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100억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의 비전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남동부 청사가 이제 건립을 돼서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동부지역본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일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도권하고 다 지역에 이제 홍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해서 10억을 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세계 문화유산 축전이 있었는데요. 네. 서남사와 순천만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이 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더욱더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전국 연극 대회가 여수시로에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11일부터 5박 6일 정도 기간인데 제1회 남도 영화제가 이번에 순천 1호에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남도 음식 문화 축제도 여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또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들이 e스포츠를 통해서 한중일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이렇게 여수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개청식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서 있는 전남 동부 청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운영 철학과 목표, 그리고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동부 청사는 이제 도청이 동부권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주민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까이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맞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요. 또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산업과 그리고 문화관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끌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전남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정말 우리 세계 속에 웅비하는 남해안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지역의 바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